결혼은요? 했다가 작년에. 아, 못 갔다 왔어요? 또 결혼하실 거예요? 뭐 딱히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이서 그냥 연애하다가 그냥 요렇게. 네, 그만 변치 마세요. 그냥 연애해서 끝내요. 연애.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연애. 그냥 네, 연애만 끝내요. 본인은 정말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 다 안 돼요. 아예 없어요, 남편이. 남편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기술이랑 조배우라고 했죠. 내가 본인의 이렇게 천성, 성격, 성향은 내가 손재주가 없고 뭘 할 수 없다지만 사주상에는 내가 손으로 풀어먹고 사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손에 오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미용 기술이라든지 본인이 젊은 수절에 20살 초반 때 미용을 배웠으면 지금쯤 있잖아요. 어디서 원장 소리 들으면서 있죠. 서방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금전 남부럽지 않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은 사주에는 남편이 없는데 본인이 좋아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혼하고 결 가정을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가면서 본인의 운이 깎였고 그러니까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사주라는 게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 선택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이게 말이 아니라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네. 저는요 본인이 정말 일을 하시고 살아야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내가 박복해서 내가 진짜 옛날에 우리 엄마 할머니들처럼 죽는 그날까지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고 뭐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설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요. 본인은 앞으로 더 좋아져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왜? 네. 사주에 혼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혼자잖아요. 네. 물론 밖에서 만나는 친구 같은 애인 같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배우든 늦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얼마든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결국은 내 장사를 하고 살아갈 거예요. 내 장사를. 네.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50이 넘어야 되나요? 네, 50 넘어야 돼요. 50 전에는 문수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아직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본인의 인생은 50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하지만 그 전에 이제는 이렇게 막 힘들면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이렇게 고력을 막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저도 지금 시골에 있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내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나와가지고 사주의 일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네. 얼마든지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다. 생각에서 머물지 마세요. 그전에는 생각에서 머물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내가 생각을 했으면 이제는 실천을 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이력서를 줘야지 저기 가서 일을 해야지 마음을 먹었으면 네. 거기 찾아가면 얼마든지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큰 사고수라든지 큰 질병수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걱정 네. 안 하셔도 되고요. 다행이에요. 또 궁금한 거는요? 그냥 그게 제일 궁금했고 본인은 이제부터 정말 조금 뭘 해야 되노 주눅든 거 자존감이라든지 주눅든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예전에 네. 그 모습으로 다시 되찾아가면서 네. 얼마든지 활동 많이 하고 다닐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대인관계랑 이런 거는? 인등은 조금 부족하나 있잖아요. 그래도 크게 뭐 사람들의 뭐 큰 끌이가 된다거나 그렇지까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문서 거래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 거래라는 거는 뭐 같이 돈을 보태갖고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누구 말 듣고 뭐 어디 투자를 해본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그 회사에서 나왔긴 했는데 이제 못 받았던 그런 남아있는 돈들도 좀 남아있거든요. 두 달 뒤에 나와요. 두 달 뒤에요? 네. 진짜요? 네.
두 달 뒤에 나와요. 근데 그분은 일을 같이 하고 싶다고는 하시는데 뭔가 정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못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디 가셔야 되는데 출석 못했다 하시니까 며칠 있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그 돈 달라 하고 그 돈 주면 내가 가서 일을 할게요 또 그렇게 하면 좋아요. 다줄 생각은 없고 일을 하면서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그럼 언제쯤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돈 정도 받아야 저도 도와드릴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왔었거든요. 저번 주에 조금 이기적 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강하게 돈 달라고 하시면 두 달 뒤에 나옵니다. 그 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네요. 네. 아이고, 못 받을까봐. 그동안 데이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무튼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